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차돌박이를 6회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6회입니다. 여러분들과 맛있게 먹고 싶어서 투뿔 한우로 준비했습니다.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주고 적당히 풀어준 다음에 주문할 때 같이 들어있던 소스를 쭉 짜서 넣어주고 손으로 버무려주면 윤기 좔좔 달콤 고소한 6회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 6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치즈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6회집에서 먹을 땐 이 치즈를 항상 작게 잘라서 주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반만 딱 잘라서 6회 치즈마리를 해먹을 겁니다. 진짜 맛있겠죠? 그리고 6회집에서 먹을 때 항상 아쉬웠던 게 바로 배인데요. 얇게 채 썰려서 조금만 나오잖아요. 저는 이 배를 통으로 이렇게 돌돌돌 깎는데 보이시나요? 껍질 안 끊기고 계속 잘리는 거?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배, 저는 통으로 큼직큼직하게 원 없이 먹어볼 겁니다. 여기에 노른자까지 잘 준비한 다음 접시 위에 배, 치즈, 노른자, 육회, 새싹채소까지 올려주면 육회는 준비 끝입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죠? 그러면 차돌육회도 만들어 볼게요. 차돌박이는 두 덩이를 구매했고요. 큰 덩어리는 회로 먹고 작은 덩어리는 통으로 구워서 먹어볼까 합니다. 먼저 큰 덩어리를 썰어주는데요. 얇게도 썰어주고 조금 더 두껍게도 썰어주고 두툼하게도 썰었습니다. 그래서 각 두께별로 맛과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잔! 차돌육회도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네요. 자, 어떤가요? 오늘의 음식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벌써 설레는데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육회 먼저. 와, 이거다.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치즈 육회쌈. 아니, 느낌 장난 아닌데요? 이야. 와, 아니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먹으니까 만족감이 장난 아닙니다. 미쳤다 이거. 그럼 이제 차돌박이 얇은 거 먼저. 요 두께부터 이로 끊어내고 이러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통으로 차돌을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비주얼 보이시나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제가 아까 회로 먹기 좀 두꺼웠던 애들도 이렇게 구워왔거든요. 중간 두께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익은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이게 씹히는 식감은 되게 부드러워서 뭐 질기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막상 이로 이렇게 끊기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씹을 때마다 안에서 고소한 기름이 이렇게 팡팡팡팡팡팡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 되게 신선한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으로 된 거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집었는데 아 여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집은 것처럼 윽 하고 끝이야. 더 이상 뭐 진행이 없어. 이렇게 익었거든요. 괜찮은데 이거를 그냥 제가 잘라서 구워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운 차돌과 육회의 조합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배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이야, 배 새 거가 두 개 남아있는데 애들 갖다 줘야 되겠어요. 작년 겨울쯤에 배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배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배를 딱 먹더니 아빠 나 세상에 배라는 과일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충청도화법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배 기억하고 있겠죠?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차돌박이 육회와 육회 그리고 배를 먹었는데요. 이거 댓글에 홍사운드님 오늘 배가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막 이런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다 다른 느낌으로 되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육회에다가 배 자기 앞에 이렇게 하나씩 딱 놓고서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만족감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차돌박이는 육회에도 색다른 느낌이고 이렇게 좀 두툼하게 구워서 먹는 것도 색다른 느낌인데 대패가 짱이다. 왜 굳이 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썰어서 파는지 알겠다. 그렇게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차돌박이 육회라고 하면 뭔가 그 지방 부분이 되게 니글니글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지방이 뭐 소 기름 굳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조직으로 딱 뭉쳐 있어서 그런지 지방도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그 안에서 좀 고소한 기름 맛이 은은하게 계속 나와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요. 차돌박이 육회도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얇게 썰수록 맛있다. 그래서 내가 얇게 썰 자신이 없으면 그냥 얇게 썰려져 있는 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네, 맛있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